여보세요? 나야. 왜? 뭐해? 미선이랑 밥 먹어. 너희 감히 니 거지? 이게 어디서 났어? 좀 전에 어떤 산신령님이 주고 가셨다. 너 민규 병원에 갔었니? 알고 싶으면 밥 먹고 우리 방으로 건너와. 너한테 이 가위준 산신령이 누구야? 반장님이 어젯밤 민규 병원에 갔다 오셨대. 그래서 좀 전에 반장님 만나고 온 거야? 근데 민규 돈 털어가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 통장에 들어있는 남의 돈까지 다 털어가는 건 법에 걸린다는 거지. 그래서 어떻게 하래? 그돈 중에 1,500원 돌려주는 게 좋겠대. 그나 혼자 결정할 문제가 아니야. 미선이랑 상의를 해봐야 돼. 정말 니들 간땡이가 부었다. 시작은 네가 했잖아. 네가 먼저 때려서 입원시켜놓고? 그래도 니가 뭐 엿장사도 아니고 가위를 함부로 놀리면 안 되지. 나너 그럴 때마다 정이 뚝뚝 떨어진다. 됐어. 난 너한테 정부 치고 싶은 마음 없어. 네, 사장님. JTBC